제가 죽일 놈이네요. 왜 저래? 엄마, 보라 자는데 깨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재워. 갈게. 자기야! 아, 자기야! 아, 자기 진짜 왜 이래? 당신도 두 눈에 있으니까 똑똑히 봤을 거 아니야? 돈 좀 못 번다고 사람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? 엄마가 딸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! 그걸 못 찾고 발딱 일어나 나와! 아이고, 아 당신만 참으면 되는 걸 왜 일을 크게 만드는데? 나만 참으면 돼? 금실을 당하고 나더러 참으라고? 누가 뭘 얼마나 무시했다 그래? 여태 봤잖아! 그리고 치사해서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평소에 장모님 맛있는 반찬 몽땅 형님 앞에 당겨주시는 거 모르냐? 사위도 능력 따라 차별하시냐? 내가 오직 눈치가 보였으면 오늘 설거지까지 했겠냐? 누가 하래? 그리고 남잔 좀 하면 안 돼? 난 맨날 하고 살았어. 그래, 잘났다, 잘났어. 이런 대접 받고 사는 내가 미친놈이지. 우리 그냥 헤어지자. 돈이야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 건데 사람 무조건 하자 취급하는 거 진절머리나. 그래, 헤어져. 누가 말려? 그래, 헤어지자고. 겁낼 줄 알고? 아저씨! 몰디브? 시어머니가 아픈데 여행을 가겠다고? 네가 아직 커만 꼴이 못 봐서 이러나 본데 이게 어디서 경험 시골아! 왜 이래 아가씨? 왜 이래? 네가 몰라서 그래? 귀한딸 머리 제잡아! 능력 없어 잘린 놈!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더니 주제 파악도 못하고 설치고 다녀? 한 번만 더 우리 시온이 손댔다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세! 가자! 얘기 좀 하지. 우리 부부 이미 벼랑 끝에 섰는데 뭘 되돌리겠어? 막장 같은 당신 집안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지. 막장은 당신 집안이 더 막장이지. 장모란 사람이 사위 뺨을 때리질 않나. 가게 찾아와서 내 머리채 붙잡고 행패 부린 사람이 누군데? 시작은 당신 집안 못 쳐먹은 아가씨가 먼저 했잖아. 그렇다고 사위를 때려? 이야, 처월드가 무섭다더니. 돈 못 번다고 사람 그렇게 갈고도 되냐? 돈이 다냐 당신 집안?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당신 식구들이지.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나 구박했던 거 다 잊었나 보지?